저 나올 때 이렇게 쳐. 아유 정말 아주. 자 우리 양푸이 품바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각설이 30분 걸려. 아니, 나는 왜 그러냐고. 저 똥싸기 새끼. 자 우리 양푸이 품바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주부령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수. 아이고 수고했어. 그리고 너무 우리 거창하게 하지 마라. 괜히 잘하면 잘하면 다행인데 못 오면 본전도 못 찾아. 그 소개할 때 그냥 저까지 한다 그래. 그래야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야. 세워라 내워라 오고 가지들 말으라. 여기 뒤에서 본 게 우리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노래도 해드리고 차분차분 해나갈 길 알, 뭔 말인지 알죠? 네. 어서 서 계신 분들은 바쁘거들랑 나가시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오. 앉으려면 앉고 나가려면 나가고. 자, 둘 중에 하나. 1번 앉는다. 2번 간다. 가란다고 가냐 이놈아? 끝까지 버텨야지. 하다가 보면 이제 웃기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짓궂게도 하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알지요? 혹시 저 각설이 마당에 처음 오신 우리 고객님 계셔요? 네. 예, 혹시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좀 짓궂게 하더라도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자, 물 한 잔 줘봐라. 그리고 우리 저 좀 전에 끝났던 우리 보령이 품바 아시는 분들 잘 아시죠? 네 지금 떠오르는 해입니다. 에이 매장 이게 이거 꾸미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네. 나는 지금 28년째 이런 매장을 못 꾸며줬어. 여러분들 눈에는 참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이게 참 의미가 큰 겁니다. 우리 품바님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이 공연 환경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저 커가는 우리 꿈나무 우리 보령이 품바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예, 저 친구를 평가를 높이 해줍니다. 자 우리 보령이 품바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아까 저 우리 저 길손이 회장님 저 혹시 공연 보신 분들 계세요? 예, 그분이 여러분들이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댈 데가 없었어요. 품바님들이 예, 그런데 그분이 대한민국 우리 품바들을 기댈 때를 소도 비빌 엉덩이 써야 된다고 비빌 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사단법인 한국품바협회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예,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기가 좀 펴집니다. 사단법인이 뭔지 아시죠? 엿 안 먹으면 사단 난다 그런 겁니다. 아이 썰렁 있나 봐.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차렷 경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나 지금 힘들어가지고 힘도 없고 점심도 못 먹어가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본교 오시느라고 고생하세요. 어떻게 시간을 딱 맞춰서 오네요. 아이고 결혼식 갔다가 바로 오시는데요. 아유, 아이고 사모님 어서 오세요. 참 모질게도 커커 발리고 치실려고 보라듯이 서운 노라라 사랑은 아픔이 있어야
이제야 너도 알게 되지. 시즈마 용기를 잃는 시즈마. 사랑한다는 게 모두 다 똑같은 거야. 노래 속에 인생이 다 있다고 봐. 나는 개인적으로 노래를 들어보면 내 삶이 고스란히 들어있어. 어제에도 생겼구나. 달달이고 짓눌려도 보란다 싶었구나. 노란 민들레 꽃무늬 필기대표 버려진 길가에 애처럼 없이 실령아 너도 니 물처 여름이 서서히 꽃무늬 피어오르다. 사랑은 아픔이 있어야 건강한 걸 이제야 너도 알게 되지. 지겨워 용기를 잃으시지마. 살아간다는 게 모두 다 똑같은 거야. 내리시다. 살아간다는 게 모두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박수 치시는 거 억지로 치지 마라.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불러왔다가 나도 다 알아. 너희들이 날 알지. 내가 대충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알잖아. 나도 알거든. 치고 싶어서 치는 건지 박수 치라 그래서 억지로 치는 건지 나도 대충 알아. 랭크! 됐다 우리.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제가 공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박수는 나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고 하고. 회장님 그나저나 돈 감사해요. 예. 아유, 초장부터 큰 돈을 줘버리면 많은 자리 준비한 것들이 쪽팔려서 나오지를 못해. 아니, 고마워요. 예. 왜 애는 또 울리고 그래? 예. 연맥이야, 연맥이야. 자, 이제 살살 시작을 해볼랍니다. 예. 자, 자리에 앉으시고. 각설이 마당은 30분은 봐야 알아. 예. 삐끔 보고 갈 것 같으면 아예 들어오지를 말아. 예. 들어오지를 말고. 그리고 우리는 솔직한 말로 예, 3, 4, 5로 오시는 걸 좋아하지 떼거지로 오는 걸 싫어해요. 여기서 올 때는 좋은데 갈 때는 싹 빠져버리더라고. 30분 이상 시간 있는 사람들만 구경하고 30분 전에 아이고, 가야 되는데 이러신 분들은 괜히 내 마음까지 바빠지게 네, 아예 함부로 가 그냥. 알았죠? 저 우리 어머님들 옛날 좋아하셨던 노래 여자의 일생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예. 아니 그쪽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들 아이고 나 오셨네. 언제 오셨대요? 예. 아이고 참. 예. 자 여자의 일생 하나 주시고 자 차분하게 들어갑시다. 해줄라 그랬는데 생겨버렸네. 이런 코믹스러운 표정은 우리 길손 회장님 참 잘 지으시는데. 네. 박수 치고 치기 싫으면 대갑아 흔들고 대갑아 또 쪽팔리면 발바닥 굴르고 잠을 잃을 수가 없도록
여자아이 인생. 요즘 젊은 분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고초들을 겪고 우리 자석들을 다 키우신 분들이 지금 앉아계신 어르신들이요. 어르신들 기회 요즘 없어 다 가고 그들 잘해라. 그럼 잘해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 보기가 힘들어. 어르신들 전부 요양원에 처박아놔서 힘들어. 큰일 났어. 이것이 홍단이 동생 정단이 조금 있으면 쇼를 나랑 같이 할 거야. 얼마나 재밌게 잘하는지 몰라. 홍단아! 이리 와봐. 너 음향 보다가 조금 있다가 내복쇼 준비해. 내복쇼. 이리 와. 이리 와. 나랑 같이 쇼할 거야. 차려. 다치고. 제대로 맞죠? 겠네. 가자! 너무 수고님 잘 빠져! 자, 자리야, 이쪽 보고. 자리야, 받치고. 겠네. 들어오더라? 이쪽으로 사람 별로 없으니까 대가리만 갔다 하고 말. 받치고, 겠네! 라고. 니가 너무나 눈에 띄니까. 니가 눈에 너무나 띄니까 오빠 노래 부르는데 가시네. 니만 쳐다보자마자 보자만 보고 있다가 오빠가 나와라 그러면 나와. 이렇게 나와. 네. 자 이제 노래하고 다 합시다. 우리 아버지들을 또 빼먹을 수는 없잖아. 아버지들을 빼먹을 수 없어요. 그럼 청춘고백 한 곡 다 하자. 청춘고백. 우리나라가 뭐여 동방에이지국이잖아. 어? 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지만은 그지요? 어르신들은 언제 가실지 몰라. 밤새야 내기란 말이 있듯이. 그러한게 여기 오셨을 적에 거지 노래 한번 들려드려야 돼. 맞지요 안 맞지요? 50 밑으로 맞지요 안 맞지요? 네.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아리가 누가 될 것이다. 우리 누나 아래들이 항상 좆대맡에 세상에 오늘 물 참 좋다. 자, 청춘 고백 한 곡 다 띄워드리고, 자, 제가 북도 치고, 이 노래 활동하네. 홍단아, 사복 깔아주시고, 대북 뒤에 깔아주시고, 촛대에다 촛불 좀 뽑아주시고, 준비 좀 해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봐. 아이고,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그러고 제발 팔짱 좀 끼고 째려보지 말고, 씨발. 거지한테 와서 우리 심각한 표정으로 째려보고 있는가 모르겠네. 하나 이해를 못하겠어. 여친이여 우리 만나보면 시들고 오늘까지 내심사
생겼다. 제일 맞게 생겼어. 형 아주 잘했어. 아, 핫다 이러냐. 신기가 어떡해. 지지지지, 차차차. 묻지 마세요 하고 제가 보약 같은 친구 두 곡 연달아 줘라. 좋다 할 때 뿌리시오. 싫다 골목적에 할 때 고른거리네 내 맘. 살살 달리는 거야, 아이. 여기까지 왔잖아. 박수 치고 재미나게 놀라고 왔잖아. 웃지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달지도 말고 재지도 마세요. 세월아 하지 말고 말아라. 좋다! 웃지도 마세요. 울어보지 마세요. 천박한 노래 부르기 싫어 진짜. 이것들 비율 좀 맞춰보려고. 나 정말 이런 노래 싫어합니다. 나 너희들을 위해서 오는 건데 계속 째려보면 나보고 어떡하나. 여기까지 왈왈 웃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웃고 넘어가는 줄 몰랐나구나. 세월아 가지는 마라. 한개 하나 둘셋 여기까지 왈왈 이거 보고 하라.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줄 떠나는 줄 몰랐나보다. 세월아 가지를 끌마더라. 세월아 가지를 끌마더라. 자, 좌약 같은 친구 아니 보약 같은 친구. 약도 여러가지가 있어. 똥구녕이 여긴 약도 있고 참마 보약 같은 친구만 있는 줄 알아. 좌약 같은 친구도 필요. 아휴, 아휴, 세상. 오늘 나 금일 보인가 봐. 아침에 눈을 뜨면 체질은 여섯여. 자는 좋은 집이 니 한 방만 섞이지 않으면 우리 두 사람
이별도 해봤지 사랑도 별도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끼리라도 웃으며 재미나게 놀다갑시다 자식보다 여러분이 좀 더 돈보다 각설이 낫죠 지구야 아하 아하 사랑한다 같이 가세 고향 같은 지구야 자식보다 여러분이 좋고 돈보다 여러분이 더 좋아 자네와 난 고향 같은 지구야 당황하지 말고 앉으시오. 그 자리, 편한 자리 앉으시오. 어?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 편하잖아. 사실 우리 친형이에요. 둘째 형인데. 예, 노래 부르는 게 쉬워 보이지요? 이게 힘듭니다. 가수님들이 노래하는 곡에 온 정열을 쏟아서 불러요. 대충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열 곡만 불러봐. 다음날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맞아, 안 맞아? 그런 게 여기 있는 각설이 힘내라고 아시는 노래 있거든요. 따라 불러주고 같이 박수치고 그러고 놀다가 나는요 아무것도 안 팔아요. 아까 우리 홍가이가 다 팔아봤어. 나는 공연만 하려고 이게 초청받은 기라 공연만 하려고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새끼가 뭐 팔아쳐먹을래나 불안해 떨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놀다 가고 누나는 왜 또 밥만 걸치고 있어. 그러고 있으면 골반 돌아가 골반. 그럼 골반 돌아가면 그럼 바로 앉아서 바로 봐야지. 자 각설이 타령을 해라. 박수. 1600명 각설이 타령 별로 재미없다. 노래 한 곡 더 부르고 해라. 박수. 6700명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보릿고개 한번 하자. 아이야 뛰지 마라 세상에 그 노래 가사 한마디에 부모님의 마음이 싹 들어있잖아. 나는 씨발 그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나오네.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어렸을 적에 우리는 남자는 남자 밥상 받고 여자는 부엌에서 먹었어. 부엌에서 상도 못 받았어. 그러니 우리 엄마는 흙을 날 밥을 안 먹어. 밥 먹을 때가 되면 없어 안 보여. 어렸을 적에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밥 먹고 가서 이제 물 떠먹으려고 우물가로 가보면 거기서 빨래하면서 물 마시고 계시더라. 아하 이 노래에 나와서 내가 그때 엄마 그 속을 아는 거야. 내가 새벽 2시에 펑펑 울었네. 새벽 2시에 나는 지참순 줄 알았어. 선글라스 한번 벗어보시오.
한번 인형 보게. 써라 써라 써라. 아이고 어디 선생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많이 듣지요? 예, 아까 우리 홍당이가 말했듯이 지창수 씨는 저희들 대선배고. 예. 보리고개 나와야지요. 시작. 우리 아프나. 내가 시작을 안 해주면 절대 못하네. 내가 끌고 가야 되겠네. 힘들어 보이. 시작.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러 가슴 시린 코리 꼬개길.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 박수치. 좋아 좋아. 음악 좀 올려주세요. 자 살살 달립니다. 수리비를 잡고 물 한 바가지 대세우시소. 그 세월 어찌 사셨소. 저는 먹기에 그 시절 바람들에 지워져 갈 때 칠기라 하고 오신 여러분들 그럼 가장 좋은 일 생기시고 북소리를 들으면 심장병이 나서 심장병. 네, 심장이 막혔던 혈관이 뻥 뚫려. 진짜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 뭐야 그 스피커 앞에서 노래 한번 기억 있지? 그때 어때? 가슴이 펑펑 뛰지?
그거하고 똑같으리죠. 네. 자, 여보 가자. 세월은 못 이기거든. 작년 다르고 올 다르래. 아이고 허골날 풀만 먹고. 아이고 마마.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바쁘세요 바쁘세요. 아우 뭔 주는데 뭔 주세요 못해. 시간 충분히 있어요. 농사 좀 좀 하세요. 이것들 어차피 안 갈 것 같아요. 우리는 돈 주는 사람이 우선이라. 돈 안 주는 것들 가만히 있어라. 돈은요, 돈은 이분이 주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리가또 고자이바시다, 우리 형님. 아리가또리 항상 저 때마다 셰파이프 됐어요. 괜히 말 시켜내시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형님. 자,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아이고, 우리 형님 나오셨네.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저녁도 잊어먹고 계신 줄 알았더니 이제껏 오셨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사모님도 오시고 이런 건 안 주셔도 되는데 평소 바뀐 거 아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늘 물체가 좋다.
그러고 돈 안 주는 거에 너무 뭐 미안해하거나 그 민망해하지 마세요. 돈도 좋지만은 우리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 그리고 따뜻한 눈빛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신 분들은 물론 뭐 여유가 있으니까 주시겠지만은 돈이 많지는 않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서 주는 거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돈 안 주는 것들 돈이 없어서 왔는데 좀 재미나게 좀 해주라고 이렇게 한 번씩 주십사 아, 박수나 한번 쳐줘. 박수 한번 쳐주고 그럼 자 이제 4부 공연을 5부 공연을 한번 들어가는데 이 북장단은 제가 자, 제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작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 이거 준비하는데 제가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1,000만 원 예. 그런데 여기서 3,000원짜리를 팔고 있었지. 가수는 태진아 씨, 송대관 씨, 태진아 씨, 송대관 씨, 기본이 700만 원. 장윤정이 1,200만 원. 임지아 씨, 부르는 게 값이고, 어? 양풍이. 만 원도 괜찮은데, 씨발, 양풍이 3,000원이다, 3,000원. 그래. 어휴, 세상에. 어휴, 세상에. 더 아름다워. 어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람들은, 사람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우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죠? 기업가는 많은 사람들을 써야 될 양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 공연자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말 보기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도 3,000원 받고 하는 기라. 이런 말을 하면, 좋은 말 하면 박수 한번 치고 그래라, 이 무식한 것들. 이야, 진짜 못 뵌 것들 뵙고 공연하려니까 힘드네. 하나, 둘! 아이고, 잘하네. 이찌니! 참새! 지금 문제 있는 놈들도 많이 왔고. 마이크, 자, 지금부터 북장단으로 여러분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이거 안 꼽아주시나? 마이크 하나 꼽아주시고 이렇게 또 주신 돈들은 저 씨부리지 말고 이렇게 주신 돈들은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주신 돈들 저희들 절대 헛돈지 않습니다. 귀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예, 여기서 어느 정도 떼가지고 우리 또 보령이 품바 우리 여기 단장님이 또 이 대한검경신문 홍보대사로 있으면서 보령 예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또 독거어르신들 돕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돕는 데는 지금 예, 저 심장병어리 돕기 그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연고자 장례식도 치르는데 저희들이 예, 좀 보탭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마이크 안 되면 이걸로 해야지. 아야, 오지 마라.
자 여러분들 가정 가정 좋은 일만 생기시고 그럼 사람 입은 혀에는 칼이 달렸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 잘되고 건강하시라 그러면 건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아차 시부린다고 건강한 가수만은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자 내가 북측으로 한번 음악을 주세요.
피나이다 피나이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건강을 피나이다. 박수 치건 안 치건 건강하시라고. 여기 있는 분바야 분이가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전지신령님 전 앞에 무릎 꿇고 비는지 힘들겠지요? 힘들겠지요? 아이고, 맨날 가르쳐줘도 맨날 거꾸로 해놓으니 시부랄까요?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것이 낫지. 이 시발 뭘 맡기고 그러네. 아니요. 그렇지. 이것이 오른쪽으로 와야지. 괜찮아. 그럼 이리 와. 고생했죠. 이거 하나 먹어. 조금 있으면 나와. 예, 우리 금왕수품반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빈다고 그래서 되겠소만은 그래도 한번 빌어보는 기라. 우리가 인생 살 때 속고 사는 게 인생 살인데 내일은 잘 될 거니 모레는 잘 될 거니 하면서 속고 사는 게 인생 살이 아니겠소. 까짓 거 한번 더 속지 뭐. 박수 한번 쳐봐. 박수 치는 사람만 복이 돌아갈 기라. 비라이다 비라이다. 하나님 전 신중의 신은 대한 신중의 신은 하나님이 최고지. 알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가? 전당. 부처님을 믿으면? 오빠를 믿으면? 홍콩 간다. 홍콩. 홍콩 한번 가는 미라이다. 미라이다 미라이다.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천지신령님 전 앞에 무릎 꿇고 미라이다. 내가 공수를 띄워. 그럴 때 여러분은 빌어봐. 될지 안 될지 몰라. 한번 빌어봐. 비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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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라이다. 우리 딸내미 시집 좋은 데 가라고 비라이다. 한번 빌어봐. 무당은 아니다. 나라님 전 충신 빌고 부모님 전에 효자 빌자. 동기간에 우예 빌고 백년 부부 화목별세. 누자이는 생남을 빌고 하여간 병들고 아프신 분들 집안에 누워계시거나 양로원에 누워계시거나 병원에 누워계시는 분들 죽을 줄 알았는데 빨떡 일어나가지고 통역이 어디요? 서해안 우리 여기 어디요? 남당리에 세조개 먹으면서 각설이 구경 오시라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빌어주면 얼마나 좋겠소. 건강한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몸이 건강한 게 있는데 오잖아. 아픈 사람들 누구 잡아도 못 오네. 다시 한번 빌어이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김씨씨 박씨 정씨 최씨 우리 대주님들 하여간에 빠진 성 없어요? 빠진 성? 어? 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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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이 부족하냐 정성이 부족하냐 안 들린다 신신지 발신지 잘되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요. 뻔한 거 말고 노란 것도 있는데 하여간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다 만 원을 도와주면 10만 원이 돌아가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 가져가죠. 평안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여기 있는 분바야 분이가 다시 한번 죽은 올립니다.
주신 분들한테 돈 안 주고 그냥 구경하는 것들 박수 한번 쳐주시오. 그래야 너희들 업이 소멸이 된다. 어? 그럼. 아이고 세상에 구석구석 돈이 다 나. 아이고 아직 안 끝났어요 멍청이들아. 조금만 있어봐. 비난이다 비난이다 다시 한번 비난이다. 선제 풍제 막아주고 제구설도 막아줘마.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확실히 높은 집에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산다니 이 씹어먹을 놈의 팔자는 100원을 벌면 200원이 나가네. 어? 그래도 사람은 모르는 게 어느 구름에 비들어진 너희들이 아냐고. 몰라. 나도 쨍하고 했들한 돌아오겠지. 쨍하고 했들한 돌아온다. 내일모레 올게라. 화려 천몽. 없다고 과시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이 베풀고 살아야 돼. 그럼 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다 업으로 돌아올 거야.
좀 나갔어, 나갔어. 돈도 갖고 왔어? 사람 없다는 거 그지요? 박수 쳐주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박수 안 치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동물하고 인간 중간 사이로 봐봐요. 동물하고 인간 중간. 여러분이나 나나 가슴속에 아픈 사연 없는 사람 하나 어디 있겠소? 오늘 어차피 오셨으니 나도 거지 너도 거지 거지같이 다 함께 어울려서 한번 걸판지게 놀아봅시다. 됐나? 됐나? 가자!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남들이야 즐거워서 똘똘 웃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난 원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부탁자라 감사합니다.
말고 못났다고 기죽지 말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가 따라하고 씨발 엿장사 되고 싶어서 대체하여 살다 먹게 살다 먹게 그리 되더라고 방나 씨발 가만있어 봐 꺼봐 꺼봐 이거 끝나면 이것들 또 죽구석 다 갈보야겠다 사실 내가 아까 초반에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판다겠죠. 근데 사실은 판다? 팔아야 먹고 살지. 나는 다른 거 안 팔고 내 CD 하나 팔라고. 나 자랑 한번 하려고 CD. CD.
지금부터 시작이요. 자, 지금부터 시작이요. 여태인 건 아무것도 아니오. 여태인 건 저도 아니오. 아무것도 아니오. 지금부터 진짜야. 잘 왔어, 너희들. 진짜. 돌아다니기 봐야 갈 데 없지. 알아, 다 오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 나팔수 부모님 준비됐나요? 나팔수 부모님 모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